여러분들의 명랑 골프를 책임집니다. 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 좀 잘 치자 시즌 3 브라우방 윤재인 프로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1년 만이죠. 요게 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주간 프로그램이거든요. 위클리 아, 프로그램. 하지만 윤재인 프로는 저는 1년에 한 번. 연간 프로그램. 그렇죠. 연간 프로. 아,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윤재인 프로님이 2018년도에 정말 바빴어. 리그도 뛰어, 투어도 뛰어, 일도 두탕해. 막 그러면서 아직도 대출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셨다고.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네. 아니 두탕을 정말 뜨신다는데 그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두탕. 작년에 제가 이제 하나 골프장을 인수를 해서 아 사장님 어, 내 밑에 있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밑에 난 밑에라고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전 스카우트 일 받아서 들어간 거지 이렇게 해서 저 쫙 밑에 있었는데 야 뭐 사장님 되셨습니까? 그렇다 치세요. 이야 네. 대단하시네. 어디서 지금 암사동, 고덕동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인도어 골프장이고 네네. 이제 오후에는 이제 도봉 쪽에 이제 초안산 근처에 있는 이제 아웃도어에서 지금 레슨 오후에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갖고 바쁘셨던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이분이 G투어 리그를 뛰고 계신 또 우리 프로 선수 아니겠습니까? 2018년 몇 회 하셨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거예요. 뭐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18위? 네. 18위. 어 네.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로 어 1등하는 선수도 있고 2등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8위를 하셨거든요. 2018년 상금 랭킹 18위. 얼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8위를 했는데 전체 상금 규모의 1%도 안 됐네요. 그러면 18등 밑으로는 0. 몇 프로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투어도 또 한 번 뜨셨잖아요. 아, 투어는 이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제 본선까지는 올라갔는데 연습 안 하다 보니까 나이를 계속 먹어서 그런지 변명이 되게 많아졌네요. 근데 아무튼 그 뭔가 G투어 리그도 좀 아쉽고 뭔가 투어 리그도 좀 아쉽고 하여튼 뭔가 좀 다 아쉬워. 네. 뭐가 자꾸 아쉬워요. 아쉬워. 자 이런 아쉬움을 가지신 우리 윤재인 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드라이버 비거리 비거리요? 예, 요거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윤재인 프로가 레슨이 아쉽지는 않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네, 우리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윤재인 프로님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도 되느냐에 대한 팩트를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아, 네. 네, 윤재인 프로님 2007년도 장타대회에서 359야드 2위 그리고 2008년도 장타대회 355야드 3위. 네. 왜 1위를 못 하셨어요? 그때 아니 왜? 제가 거기 딱 갔더니 두 번을 가봤는데 어 저만 요만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이렇게 얼굴이 크고 네네. 예, 이렇게 좀 골격이 좀 두껍고 네네. 등치도 좀 좋더라고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 욕대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욕대기요? 네.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조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기껏 2위 3위밖에 못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359에 어, 다 350야드가 넘었어요.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18등 안 한 게 다행이죠. 어. 괜찮다. 아, 괜찮죠? 어. 네. 근데 이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세요? 이게 딱 10년 전이네. 아, 10년 전이에요? 어.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단다.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솔직히 비거리는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요때하고 10년 동안 이 대회는 안 나가셨어요? 나갔는데 혹시 떨어진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봐. 요 2008년 이후에 장타대회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확실해? 네. 네. 진짜 눈 떨리는데? 나갔어 안 나갔어? 솔직히 얘기해. 나갔어 안 나갔어? 작년에 그냥 스크린 뭐 GDR 그거 한번 나가봤는데 네. 그때는 이제 샤프트를 장착을 잘못해갖고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나가보려고요. 도전해보려고요. 자 여러분들 네. 아, 이제 보셨죠? 이 골프라는 운동이 아, 아마추어만 108가지의 변명이 있는 게 아니야. 프로들도 108가지의 변명이 있어. 변명을 만들게 하시는데 참 도사예요 솔직히. 장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윤재인 프로의 이제 팩트체크는 끝났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PGA 최장타 기록이 있더라고요. PJ요? 어, PJ 최장타 기록이 네. 데이비스 러브. 데이비스를 사랑하는 3세, 3살짜리 애가 476야드를 남겼어요. 윤재인 프로의 최고 기록 359야드에서 117야드 차이야. 이 정도면 뭐 한두 클럽 잡는다 되는 게 아니고 한타 더 쳐야 되는 거지. 맞지? 달리기 100m를 해야 되네요. 그렇지. 네. 자, 2018년 한번 볼게요. GDR 한국 장타리그.
아 여기 나가셨다는 얘기인가요? 뭐 잠깐 나갔었는데. 아 여기 잠깐. 네. 여기 맞구나. 근데 여기서 재수하지만 어떻게 나왔어요? 한 300조 넘게 나왔어요. 300조금 넘게. 네. 네. 우승자가 홍영준 프로 376야드. 17야드 차이 나시고요. 네. 직접 봤는데 진짜 임팩트가 이 틀리더라고요. 쓰는 근육이. 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임팩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드라이버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임팩트다? 대신에 임팩트가 중요하지만 이제 임팩트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스윙을 더 잘해야 되는데 백스윙의 뜻은 임팩트를 더 잘하기 위한 그 전 단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백스윙 때 턴을 제대로 했을 때는 그냥 스윙을 해도 어느 정도 임팩트가 되는데 백스윙 때 뒤틀림이 아니라 옆으로 스웨이가 되거나 그냥 팔로 들었을 코킹만 했을 경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임팩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웃 인 궤도로 나오는 게 거의 맞거든요. 근데 보통 인아웃으로 올라가면서 어퍼블로우로 맞아야 임팩트가 더 세지고 스핀이 덜 걸리면서 비거리가 늘어나는데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사이드 스핀이 걸리게끔 치기 때문에 비거리가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용 쓴다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실 비거리로 나가야 될 게 비껴 네. 맞으면서 슬라이스나 훅으로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 궤도를 아웃 인에서 인 아웃으로만 바꿔줘도 그렇죠. 비거리가 20에서 30은 늘어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네. 보통 실제로 보면 훅을 낼 때 거리가 더 나가. 그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요소는 비슷한 네, 이론일 맞습니다. 수 있죠. 네. 사실 아까 잠깐 저랑 이제 방송 돌아가기 전에 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연습장과 필드는 거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 그게 뭐냐면 연습장에서는 매트대로 치잖아요. 일명 닭장 스윙이죠. 네, 닭장 스윙이 나오는데 이제 목표를 정하고 치면 이제 필드 스윙이 나와요. 목표를 설정을 해버리면 몸이 그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네모난 박스에 줄을 맞추는 게 그쵸, 아니라 아무 생각 좌측에 기둥이 있네 뭐 이렇게 그쵸 기둥을 뭐 우측 이렇게 오케이 목표를 정하고 치는 순간에 몸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필드 스윙이랑 흡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을 틀어놓고 치면은 화면이 딱 눈에 익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스윙이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연습을 하실 때는 지금 이런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설정을 하고 치냐 안 치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윙이.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추어의 비거리. 왜냐하면 너무 목숨을 걸어. 대한민국 프로들이. 저는 안 해요. 저는 비거리에 절대 욕심 내고 막 집착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뻥이에요. 남자가 뻥. 240m 정도 뻥. 치면 됐지. 이걸 더 늘리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240m 작년에 하면... 비거리 늘리시려다가 치과 갔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평균이 200야드 정도? 미터로 따지면 190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자, 일단 레슨 하고 계시는 우리 네. 프로님 입장에서 네, 네. 아마추어의 비거리 어느 정도부터가 장타다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220에서 230m 정도는 가야 그때부터 좀 장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190에서 200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230 나가, 250 나가 이거는 뭐 뒷바람이 많이 불거나 내리막일 때나 뭐 네. 이럴 때 한 번 정말 제대로 100%가 아니라 그 10%에 한 번 맞은 10번 중에 한 번 맞은 그 임팩트를 갖다가 이제 자기 평균이랑 하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치를 따지자면 솔직히 190에서 200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던 내 최장거리가 얼마 나왔어 하는 평균은 얼마 쳐 네. 요게 맞는 건데 그쵸. 대부분 최장거리를 얘기를 하시죠. 저도 그래요. 자 지금 프로님 입장에서는 220m 전후 정도는 쳐줘야 장타다 라고 말씀하셨고 평균은 200m 정도다 라고 그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네. 그러면 맥스를 우리가 220을 두고 네. 두고 200을 치는 사람이 있어. 이 비거리를 한 10m 정도 올린다라고 가정하면 네.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과 어느 정도의 시간과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 솔직히 그거는 이제 몸에 와닿는 거 이제 머리로 와닿는 거는 솔직히 레슨 5분이면 돼요. 5분? 네 5분이면 돼요. 하지만 그 5분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오케이, 드리는 알겠어요. 거죠. 5분 네. 안에 바꿀 수 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왜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 대신에 그게 자고 일어나거나 24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되고 또 레슨 받으러 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일부러 이게 까먹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게? 그러니까 사실 레슨 제가 돌아오는 건 까먹게 가르쳐요. 네. 네. 사실 이미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영업하신 거죠. 이게 좀 날렸어요 지금.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날렸기 때문에 이게 진짠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 드릴 거예요. 네. 애누리 없어. 딱 5분. 네. 자, 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레슨. 정말 딱
가지 레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샷! 샷! 이거 못 맞춰? 딱 한 번에? 하나, 샷. 둘, 셋! 샷! 샷! 안 맞춰, 못 맞추잖아요. 샷! 오늘은 오른손 쓰는 비거리 드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채를 거꾸로 잡으시고 뒷짐을 지어주시고 똑같이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이때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팔로 드는 게 아니고 옆으로 스웨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어깨턴을 똑같이 해준다 생각을 하고 백스윙 타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소리가 이렇게 앞에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자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 소리 임팩트 존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부터 소리가 나도록 스윙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스냅을 이용해서 피도록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피고 나서 땡기는 안쪽 근육이 아니라 여기서 피고 나서 임팩트 후에도 피고 쭉 뻗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비거리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을 쓰는 방법 네,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오른손을 자 하나 둘 이렇게 근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오른손을 못 쓰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좀 다운블로우까지 끌고 오다가 치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로 맞기 때문에 임팩트가 스핀이 많이 걸리는 사이드 스핀이 많이 걸리는 임팩트를 나오기 때문에 깎여 맞아서 이제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고 아니면 엎어져서 훅이 많이 나는데 오른손을 미리 써주기 시작해서 1단, 2단, 3단, 4단 정도로 스피드를 점점점 부과시켜서 위에서부터 피게 되면 임팩트를 가운데라 생각을 하고 올라오게 맞죠. 그렇게 되면 어퍼블로우로 올라오면서 맞기 때문에 스핀이 당연히 덜 걸리면서 비거리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스핀이 많이 걸리는 사이드 스핀이 많이 걸리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깎여 맞으면서 스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오른손 써서 임팩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쓰는 연습 방법을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은데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을 소리가 이 뒤에서 나게끔 오른손을 스냅을 쓰면서 뒤에서 나게끔 이 연습을 채를 거꾸로 잡아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역시 아주 약간 아쉽긴 하네요. 2위, 3위라서 1위가 레슨 했으면 완벽히 꽉 찰 것 같은데 아주 약간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레슨이었습니다. 아,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마추어 입장에서 네.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뭔가 오른손을 쓰면 그냥 내다 꽂힐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뒷땅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나죠. 오, 맞아.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느낌은 하등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게 좀 달라야 그게 레슨이 들어간 거지. 여러분들 원래 치던 느낌, 레슨을 받았는데 느낌이 편하네? 그런 레슨은 없죠. 왜? 이미 여러분들 몸 자체가 좀 잘못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레슨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몸이 네, 저항하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반복 수단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레슨해드린 그 방법을 연습장에서 무한 반복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연습장은 네. 강동구에 있는 I랑 K 중간에 있는 알파벳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초안산이요. 초안산 네. 쪽에 있는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